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을 따라서 새로워진 만물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이, 우리 실질적인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주 위에 죽으시고 다시
버리니 주님의 만큼이나 빈 무덤 역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우리의 것이 헛것이라고 바울을 말합니다. 정말로 죽음을 실제적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설교하시는 백 목사님 또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승리와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저희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첫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우리들, 그것이 우리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정말 생존이 제일이 되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부활을 체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절기 설교를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참고로 해서 리바이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안도에서 올라만 가정인데요. 물론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친척들이 다 서울에 있는 친척들은 영락교를 다니고 또 저도 어렸을 때 더 가끔 가봤는데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일본 신사에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또 신학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큰 그런 족적을 남기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늘날 들어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적 부활을 체험하자 말씀은 1969년, 지금부터 55년 전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제 영어로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로 성경 읽는 것을 좀 권하기 위해서 한 절씩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Colossians 3장 1절.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1969년, 지금부터 55년 전이죠. 부활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빛난 아침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그늘 속에 사는, 아니 큰 묘지와 같은 세계에 사는 전 인류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우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즉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우주에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무덤이 최후가 아니라 무덤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살면서 체험하는 영적 부활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첫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차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전 인류의 부활과 심판의 엄숙한 사실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장차 올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금생에 체험해야 하는 영적인 부활, 이것은 현재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현재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구절은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구절을 찾아봅니다. 같은 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구절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하여 성경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엄숙한 사실 하나를 지적합니다. 곧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간 세계에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들은 다 그 영이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거니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서 많은 죄악을 짓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시대를 죽었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영이 먼저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육신 부활이 축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부활하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성경은 재촉합니다. 영생은 곧 유활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많은 해골의 골짜기에 있던 많은 해골들이 부활하고 이고 강한 군대를 이뤘다가는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이 참으로 다시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도 있거니와 세례의 깊은 뜻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세례받는 이가 물속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겠다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침례를 한 것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옛 사람이 온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약식 세례를 우리가 물로 약식 세례를 받지만 이번 세례받는 여러분은 참으로 옛 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영적 부활의 체험을 아울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 어떤 수도사들처럼 또는 오늘 어떤 분처럼 이 세상이나 사회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혹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너희가 영적으로 부활하였다고 하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영원한 진리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았다고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위에 있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른 땅에 붙어 있더라도 심령은 하늘에 두십시오. 자,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모든 방면에는 위에 있는 것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치나 경제에 투신한다고 할지라도 위에 있는 면이 있고 아래에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중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사리사욕과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영달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경제계나 실업계에 투신할 때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도 서로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아래 것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산업계에 투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국 경제를 부흥시켜서 온 국민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만 중시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음악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방면에 역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아래의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통하여 인간의 심령을 정화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새롭게 능력을 주는 위대한 음악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싸납게 하는 음악도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문학도 그러하고 예술도 그러합니다. 인생을 바로 이해하게 하고 인생 행로에 올바른 지침이 되는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있는가 하면 철없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해로운 문학 또한 없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귐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기심과 정욕을 품고 사람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건전한 마음과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랑과 사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위의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그 심령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사람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믿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을 기약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이득보다 언제나 개인의 삶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 최고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여러분 영이 이 시간 부활하여 비록 바른 땅에 붙어있더라도 심령은 하늘에 두고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고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5년 전 한경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오늘 다시 들어보아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 부활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 끝나버린 이야기 예수의 크나큰 외침을 구하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의장에 진동하는 땅과 그가 지는 바위 울고 짖는 세상을 그는 보고 들었네 흔들리는 눈동자 달리는 목소리 이 무는 창으로
위에 한 사람 끝나버린 이야기 끝나야 시작되는 십자가 밑에 한 사람 바로 우리 이야기 며칠이나 지났지 그자가 죽은지 딱 3일입니다 정말 그자가 살아날까요? 큰일 날 소리를 다 계략이라니까 그러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되나? 그저 저는 좀 찝찝해서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일 어쩜 좋습니까? 왜들 이렇게 호들갑들이요? 예수가 사라졌답니다 뭐? 시체가 사라져? 아니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뭐랬단 말이오 그게 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어 깜빡? 깜빡? 내가 그렇게 누누이 일렀는데 시체를 도둑맞아요? 아이 근데 이상합니다 아니 무덤 입구에 그 막은 그 돌을 한두 사람으로는 치울 수가 없는데 웬만해서는 그게 뚝딱도 안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와서 움직였으면 시끄러워서 깼을 텐데 아 불길해 불길해 뭔가 이상한 일이 아 시끄러워 당장 시체를 찾아와 당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는 대체 어디에 제자들이 훔칠 거라 그가 다시 살아났다 가짜 뉴스 퍼뜨리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겁쟁이 제자들이 아냐 아냐 그런 용기 없을 텐데 그는 어디에 죽지 않고 잠시 잠깐 기절한
살아났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난 오늘 도저히 못 찾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저기 해도 지고 했으니까 여기 좋다. 여기서 조금 뭐 묵었다 가자. 아유, 아니 대체 어떤 놈들이 시체로 훔쳐가서 이 고생을 시켜? 근데 훔쳐간 게 맞을까? 뭐래?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갔을까 봐? 아니 그 살아난 예수를 본 사람도 있다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때 봤잖아. 휘장 찢어지고 막 바위 갈라지고 지진 나고 천둥번개 막 치고. 우연이지. 우연 모르니?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 너 그때 그 눈을 못 봤어? 아이고, 나 눈을 딱 보는데 이거, 야 이거 사람의 눈이 아니야. 완전히 우연, 그냥 우연. 아이고 잠깐 저기 저 여자 헛소리하던 그 여자 맞지? 이봐 거기서.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혹시 그 예수가 살아난 걸 처음 봤다는 그 맞죠? 맞아요. 이봐 당신, 거짓말하면 큰일 나. 그 자도 헛소리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알아? 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할 뿐이에요. 거짓말 같은 건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가 기억해 지난 나의 모습. 더러운 영이 끝없이 날 지배해. 온 세상 등 돌려 어디도 갈 곳 없고 절망과 고통만 나를 찾아올 때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포근한 손길로 나를 일으키셨네. 나는 목격자 모두 말할 수 있어. 내 삶에 그날의 무덤가 빛나는
주 예수 영원히 찬양해. 잡아갈 테면 잡아가요. 잠깐.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까. 아니, 놔줘봐. 가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저 여자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거라고. 내 생각에도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자네 정말 제정신인 거야? 아니, 다시 살아났다면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설령 그자가 다시 살아나서. 근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자가 신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맞는 거고. 그럼 우린 그분을 따라가 봐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백부장이야, 백부장.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하는 거라고. 백부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많은 퇴직금은? 퇴직금이 뭐야? 우리 당장 잡혀갈 수 있다고, 이 사람아. 잠깐만. 저거 보여? 이봐. 저 불빛. 봐봐, 진짜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를 봤어. 분명히 우리를 봤다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떡하지? 안돼. 그분에게 따라가 보자. 아니야, 난 안돼. 난 안돼. 내 집, 내 돈, 내 가족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안돼. 이봐, 정신 차리고 우리 그냥 제발 돌아가자. 아니, 우리 같이 그분께 가보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정말 아냐? 넌 그저 잠시 홀린 것뿐이야. 그 자는 죄인, 우린 그를 잡아야 해. 우리는 로마군인, 그를 잡아야 해. 제발 생각해봐. 그건 정말 아냐? 우리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 하나님 아들, 우린 그를 따라야 해. 우리는 그의 제자, 그를 따라야 해.
군인으로서 우리가 봤던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 흘리는 이 세상이 자네는 맞다고 생각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흔들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 없는 세상, 예수님은 달라. 그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보여. 구원의 소망이 보인다고. 아, 그래, 이제 자네의 생각은 알겠어. 그런데 난 안 되겠어. 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난 가서 보고할 거야. 그러니 넌 빨리 도망가. 야. 어서 가. 가. 어서 가. 자네도 알게 되겠지. 살아나신 그분을 봤으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굳건한 반석 되신, 혼란스러운 이 땅에 유일한 길이 되신,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함 없던 삶에 조용히 찾아와 은혜로 채워주신 그를 만나면, 날 위해 죽으신 그분 만나면, 나의 삶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리. 내 주를 만나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 그분을 만나면 나의 걸음 그를 따라 새 길이 되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그 신선한 봄의 향기를 공기를 마시면서 교회 갔던 기억도 나고요. 또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칸타타도 하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군대에 위문도 하고 또 계란도 제가 또 이제 그 부활주 스티커 붙여서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과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역사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또 우리가 영적 부활을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랑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